트랜지티브 프로퍼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지티브라고 하는 말은 뭐냐니까 트랜지 자체가 이것은 이제 교통, 옮기다, 나르다 이게 다 트랜지트예요. 그래서 뭐 트랜스, 바꾸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트랜지티브 프로퍼티는 어떤 의미냐니까 만약에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다면은 죄송합니다. 자, 만약에 A가 B보다 작고 B가 C보다 작다면은 그렇다면은 A는 C보다 작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measurement 방식을 보면은 자, A가 있고 A가 0이 이쪽에 있겠죠. 여기가 0이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A가 B보다 작은 곳 작죠. 0에 더 가까우니까. 그리고 B는 C보다 더 작죠. 왜냐니까 C보다 0에 더 가까우니까. 따라서 A는 C보다도 0에 더 가까운 C보다 더 작은 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걸 우리 직관적으로 바로 알 수가 있잖아요. 직관적으로 바로 알 수 있는 건데 이걸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논리적으로 이걸 증명을 해 보자는 겁니다.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자, A가 B보다 작다. A가 B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니까 의미한단 말이에요. 뭘 의미하느냐 하니까 A에다가 N을 댔을 때 B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N은 0보다 크다는 말입니다. 0보다 큰 무언가를 더해야지 B가 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A는 B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표현할 때는 작다라고 하는 표현은 영어로 이제 less than이라고 썼습니다. less than. 반대로 크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적을까요? 크다라고 하는 것은 n이 0보다 크다. 크다라고 하는 표현은 greater than이라고 썼습니다. than. 그리고 같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같다라고 하는 것은 equal. equal은 equal to라고 적습니다. 용어 정리하는 거예요. so equal to. to는 같다. 이거는 같다는 의미입니다. equal이란 말이고 less than은 작다. 이란 말이고 greater than은 크다. 이런 뜻이에요. 작거나 같다 그러면은 greater than, less than or equal to. 크거나 같다 그러면은 greater than or equal to 이렇게 지금 적는 거죠. 그죠? or은 또는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자, a가 b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은 a에다가 뭔가를 더해야 b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b가 c보다 작다는 것은 b에다 뭔가를 더해야지 c가 되는 거고 이 뭔가라고 하는 n이나 m은 다 0보다 큰 무엇이라는 거죠. 그죠? 따라서 a에다가 n을 더하고 이것이 이제 B라고 한다면은 B보다 B와 같다라고 한다면은 여기다 뭔가를 대보자는 거죠. 뭔가를 대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되겠죠. 그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나눠서 한번 써볼까요? 자, A 플러스 N이 B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니까 양변에다가 뭔가를 더했을 때도 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 적어야 되겠죠. 만약에 a 플러스 n이 b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a 플러스 n 더하기 m은 b 플러스 m. 왜냐니까 같은 것에다가 좌우변에다가 뭔가 같은 것을 대주었을 때는 여전히 참이 되는 거죠. 이게 참이라면 이것도 참이 되는 것이 기본적인 논리였죠. 그죠? 그런데 b 플러스 m은 이거는 뭐죠? b 플러스 n은 이거는 C잖아요. C. 위에 C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B가 C보다 작다. B 플러스 M은 C라고 되어 있으니까 따라서 A 플러스 N 플러스 M은 C란 말이고 그리고 N과 M은 둘 다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0보다 큰 거. 그죠? 뭔가에다 0보다 큰 것을 더해야지 C가 되니까 따라서 A는 C보다 작은 거죠. 자, A가 B보다 작고 B가 C보다 작다면 A는 C보다 작다는 것을 이렇게 논리적으로도 이렇게 쭉 우리가 풀 수가 있습니다.